안녕하세요. 밥벌이 5년차 34살 조아름입니다. 이곳은 시청이고요. 대성당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밥벌이 하는 이곳은 바로 독일입니다. 아, 독일! 저는 독일 아헨에 있는 성당에서 칸토리노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에는 없는 직업이기도 하고 가톨릭 종교 음악 감독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지휘, 합창단 연습, 각종 미사 연주까지 성당에서 음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런 일 하시네. 저는 현재 아헨 시내에 있는 7개 성당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고요. 음악 총감독 직급으로 아헨 중심교구와 종신 계약을 맞은 칸토린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분입니까? 이곳이 바로 제가 매일 아침에 연습을 오는 마리엔 성당입니다. 저 정말 하루라도 연습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저렇게 진짜 발바닥까지 진짜 힘들겠다. 파이프 오르간만이 주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도시에 울려 퍼지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맞아. 그러면 성당에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미사는 정말 신성하고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야.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매일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자, 저는 이제 연습을 다 마쳤고요. 얼른 나가보겠습니다. 하영아 인사해. 또 교민이에요? 누구세요? 아픈데. 가자.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친한 동생과 함께 제 최애 파스타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파스타 맛있겠다. 그냥 생맥 한 잔 하는 줄 알았더니 또. 바닥에 선이 없어. 나 아직은 안 넘은 것 같고. 어? 바닥에 선이 없다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독일이 아니라 네덜란드입니다. 와, 국경을 넘으셨구나. 아헨이 워낙 네덜란드 국경에 위치해 있어서 차로 한 5에서 10분만 넘어오면 바로 네덜란드로 올 수 있습니다. 아, 밥 먹으러 외국 가는 거야? 그러네. 점심 먹으러 네덜란드 가자. 그럼 이제 점심을 먹으러 레스토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돌고 있어서 약간 긴장하셨나 봐. 오전에 연습은 잘 하고 왔어요? 근데 연습이 뭐 맨날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요새 일하는 거는 좀 어때요? 일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거의 없어. 많이 줄어가지고. 아, 코로나 때문에? 어. 약간 대본을 준비해 두신 것 같죠? 저번에 내가 보니까 공대하고 좀 느낌이 많네. 뭔가 로봇 같지? 그래도 진짜 일 많이 줄어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일 줄어도 언니는 종신계약이라서 걱정 없겠어요. 아, 일 많이 줄어서 그래도 페이 깎이나? 안 깎여. 아, 이게 나 진짜 다행인 게 퍼즈 아르바이트에서 페이 깎이는 경우 되게 많잖아. 심지어 50%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나는 다행히 그건 없고. 아, 종신이야? 근데 처음에 마냥 좋진 않아. 왜냐면 왜요? 신자들이 은근히 사무실 같은 데다가 건의나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해. 이번에 미사는 못 됐고 음악은 어떻고 이런 거를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사실 가끔 위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면 정말 가끔 이렇게 온몸에 소름 이렇게 쫙 끼칠 때가 있어. 왜? 추워서? 대박. 저걸 이해를 못 하신다고? 아니야.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어째 나는 이렇게 다 한국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독일 성당이고 밑에서 독일 사람들이 내가 하는 반주에 노래를 막 열심히 하고 미사를 드리고 있어. 근데 그 느낌이 정말 가끔가다 한 번씩 나도 모르게 딱 소름이 쫙 끼쳐. 맞아. 모든 걸 다 끌어안는 거네요. 생각할수록 소름 돋네. 추워서?
어디로 가시는 거야? 아, 산책 가고. 이곳은 아헨시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정해놓은 강아지 줄 없이 산책해도 되는 공원입니다. 여기는 약간 좀 분당 느낌 나네. 코로나 전에는 오전 미사, 오후 미사, 장례 미사, 혼인 미사, 그리고 세례식까지. 아, 원래는 미사가 정말 그리고 많았구나. 어른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남자 합창단 이렇게 총 3개의 합창단을 제가 맡아서 연습시키고 지휘하느라 나름 스케줄이 바빴는데. 진짜 바쁘셨겠다. 대단하시다. 코로나가 그렇죠? 시작되자마자 아예 중단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피아노 개인 레슨까지 줄줄이 다 취소가 돼버렸네요. 저분은 저 앞에 누가 있나? 아 진짜 혼자 찍었대. 진짜 혼자 카메라를 들어. 아 저게 있잖아. 그 나름 매력이 있어.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아지는 바람에 몸실이랑 도미만 신났습니다. 아까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제 일터입니다. 아 드디어 정말 이제 일터로 출근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진짜 진짜 출근해볼게요. 열쇠가 진짜 많다. 아직도 자물쇠 많이 쓰네. 맞아요. 열쇠. 이곳은 정말 외부인이 출입이 불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미로 같은 곳을 지나면 또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짠! 이렇게 저의 개인 사무실이 나옵니다. 종신 계약을 한 감독고 좋은 대우를 받고 개인 사무실 방이 3개짜리. 오늘 미사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톨릭은 매일 정해진 미사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미사 전에는 제가 오늘의 전례를 독일어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내용과 맞는 성가곡도 제가 직접 선곡도 직접 하시는구나. 매일 하는 미사지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여기가 저희 성당 제단이고요. 반대편을 보시면 제가 연주할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저건 또 아까 거랑 느낌이 또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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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